자,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해보고요. 뒤에 모델 분석하는 거는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한번 해봅시다. 다층 신경망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왜냐면 이걸 안 해놓으면은 다음 주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져야 돼요. 다층 신경망입니다. 신경망은 요렇게 아까 전에 그 뉴런은 요 하나의 값만 갖고 쓰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값을 놓아서 복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역전파 알고리즘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요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주 들어가고요. 여기서 펑션 들어가서 멀티 레이어 퍼셉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자, 펑션 들어가서 멀티 레이어 퍼셉션. 자, 멀티 레이어 퍼셉션. 됐죠? 얘는 좀잘 보셔야 돼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요걸 들어가 볼게요. 얘를 클릭. 클릭하는데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기 중간에 히든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A라고 써져 있죠. 히든 레이어에 A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레이어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요거를 지워주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5, 5. 자, 뭐냐면 층을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가운데를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다섯 개. 그러면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히든 레이어가. 근데 여러 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 죽으면 5. 또 하나 더 만들어 죽으면 뭐 7.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임의대로 막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두 개만 만들어 봅시다. 5 곱하기 5로. 자, 요거 하나 세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보고 싶어요. 얘가 그러면 위에 9이라고 돼 있습니다. 9이. 요거를 true로 바꿔줄게요. true로. 원래는 그냥 false로 해도 돼요. 그냥 돌리는 결과만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좀 보고 싶어 하죠?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얘를 true로만 바꿔줘 볼게요. true로만 바꿔주면 얘가 실제로 돌아가는 거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OK를 누르고요. start를 눌러 볼게요. OK 누르고 start. 자, 그러면 이상한 창이 하나 떴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몇 개를 만들었죠? 다섯 개, 다섯 개죠? 자, 아이고. 자,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네. 자, 몇 개예요? 다섯 개, 다섯 개 생겼죠? 됐죠? 얘는 뭐냐면 yes, no니까 얘는 무조건 두 개가 만들어져요. 얘는 입력이니까 열 개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두 개는 얘는 고정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여기를 하나로 만들 거냐, 두 개로 만들 거냐, 세 개로 만들 거냐, 그 다음에 하나당 몇 개씩 만들 거냐, 이거를 아까 전에 세팅해 준 거예요. 우리가 다섯 개, 5개, 다섯 개니까 총 다섯 개, 그 다음에 하나, 두 번째 창에 또, 아, 두 번째 레이어에 다섯 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모델이 구축이 됐으면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 num over epoch이라고 돼서 이게 이제 반복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쭉 해서 첫 번째 모델이 이제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는데 우리 크로스 밸리데이션처럼 첫 번째 폴드 10개 중에 첫 번째 epoch이 시작됐습니다. accept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또 스타트를 눌러주면 이번에 첫 번째 폴더가 됐죠. 이번 두 번째 또 눌러주고요. 그럼 이제 돌아가죠. 그렇게 해서 눌러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억셉트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총 10번을 거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0번째입니다. 자, 시작이 됐으면 10번 다 돌렸죠? 네. 그럼 이제 억셉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최종 모델이 나왔습니다. 98.04라는 게 나왔네요. 자, 지금 보면 너무 많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래픽으로 안 하고 여기 우리 다시 옵션 창에서 보시면 여기서 우리 true를 false로 바꾼 다음에 다시 start 하면요. 바로 여기서 데이터가 이제
작동이 되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폴더에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